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여름엔 단연 공포영화가 빠질 수 없죠. 올여름 공포의 대미를 장식할 단 하나의 한국 공포. 영화 늘봄 가든의 배우 조윤희 씨, 김주령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조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늘봄 가든에서 우리 윤희 씨 언니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9055님이 엄마가 오늘 시네타운 보라는 꼭 챙겨야 한다고 하시더니만 조윤희 씨, 김주령 배우님 나오셨군요. 저희 엄마가 두 분 찐팬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3304님이 오늘 세 분 수다 들으면 카페에서 친한 언니들이랑 얘기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기대가 된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영애님이 김주령님 악역, 코믹 모든 연결 너무 잘하신다고. 연기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게요. 와, 이번 영화에서도 정말 와, 미치셨어요. 정말요? 네. 사실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이런 경우가 전 있나요? 전 두 분의 명연기를 어제 보고 왔는데 미리 저는 봤는데 난리 났습니다. 네. 정님님이 늘봄 가든 8월 21일 개봉이네요. 윤희님 오랜만에 영화에 참여하셨는데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했고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설레이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조윤희, 김주령 배우님이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된 모든 분은 못 드리는구나.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영화 늘봄 가든 예매권 보내드려요. 샵 1077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도 열려 있으니까요. 두 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혹시 두 분이 오늘 이 문자 너무 좋은데요. 이런 분들 한 분씩만 골라주시면 그 다섯 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4883님이 윤희님 오늘 로아랑 출근 인사하고 오셨냐고. 윤희님 닮아서 너무 예쁜 로아. 너무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맞아요. 몇 학년이죠? 저도요. 그렇구나. 저희 딸은 지금 초춘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때랑 확 달라져서 맞아요. 말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만 그런 거 아니군요. 네. 전 근데 말하면서 지금 무서워요. 이걸 혹시 어디서 듣게 될까봐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진짜 화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예쁘게 키우시지 너무 궁금했어요. 더 잘 키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너무 너무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령 씨도 딸이 12살이라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왕년. 네. 저도 이 인터뷰 봤어요. 너무 예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딸을 낳았나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네. 너무 팔불출인가요? 아니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긴 않나요? 하지만 정말 너무 사랑이 많고 그래요.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가 되게 맑고 항상 밝고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딸을 항상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저희의 복을 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그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죠. 와, 너무 부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네? 제가 한 건 없고요. 네. 원래 성격이 좋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딸이 보고 배웠나 봐요. 아니요. 저는 너무 아니죠. 부족한 엄마고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요. 딸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정말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잘 좋은 성정을 타고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근데 중학교 때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딸들 중학교 때. 네. 이렇게 서로 정보도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딸을 키우셔서 현장에서. 근데 아무래도 좀 나이 차이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 딸도 초등학교에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찍을 때는 유치원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2년 전쯤에 찍은 영화여가지고. 네.
딸 얘기하실 때마다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세요. 우리 하선 씨도 네. 그래요. 아유, 0328님이 오늘 학부모 모임이라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5691님이 캔디와 유니님이 시상식 인연이 있네요. 오, 맞아요. 맞아요. 2010년에 M사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주 뵀어요. 어느 자리에서 한 번씩. 네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때 생각나요. 그때 황금 물고기로 수상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아마 대기실을 같은 같이 썼어요? 썼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윤희 선배님이 되게 발랄하게 막 뛰어다니는 기억나요. 저 발랄한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실제 성격은 되게 밝으시구나. 그래서 상상이 안 가는데 되게 기억이 상큼하고 안 나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드라마를 찍으신 게 있는데 저 거의 데뷔할 때 네. 단막극 유수영 씨랑 찍었었어요. 그걸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재밌어서 계속 돌려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또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4864님이 와 캔디와 김주령 씨는 또 대학 동문이라고. 어머나. 그러니까. 와, 선배님. 네. 그때 역사 교육과 꽈탑이셨는데 연극영화과를 전과를 해서 1호 전과자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머 선배님 안녕하세요. 47기 정원 박하선입니다. 47기세요. 네. 37기입니다. 어머, 대선배님. 아, 예. 아, 저도 몰랐는데 사실 전 남편이 알려줬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했더니 네. 몰랐어? 어머. 너 당신 되게 자상하시다. 학교 후배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다 또 찾아주셨지? 네네네네. 제가 90도로 인사를. 아니. 아 근데 궁금한 게 저 네. 이후로 제가 전과 1호거든요. 네네. 진짜요? 저 이후로도 전과생이 있었네요.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공과를 하셨군요. 맞아요. 네, 공부도 잘하셨고 대단하시네요. 3403님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니 씨 목소리 너무 반갑다고. 우리 뻔디 네. 라디오 DJ 할 때 정말 애청했대요. 두 배로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네. 오늘 약간 오프닝 같은 거 읽을 때 좀 떨렸어요. 선배 DJ님이 오시면 조금 떨려요. 아 근데 네. 너무 더 잘하셔가지고 저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아유. DJ를 네. 저도 들었었는데 2017년부터 1년 동안 밤 라디오 DJ를 하셨었죠. 그래서 뻔뻔해서 뻔디라고 했다는데 저는 듣긴 했었는데 왜 네. 뻔디였죠?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뻔뻔해. 되게 재밌었어요. 내 자랑을 좀 많이 했나?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그쵸? 자랑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캔디시잖아요. 네. 저는 네, 네. 캔디가 잘 좋아서.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달달하고 싶어가지고. 네. 박하사탕이 별명인데 그래서 캔디로 지어줬어요. 나는 그 난 애니메이션 나오는 캔디. 하도 울어서 그런. 아니 뭔가 씩씩하고 그쵸. 네. 다 좋아서 뜻이 네. 의미가 다 좋네요. 네. 9382님은 어머 그레이스 언니 저 눈물의 여왕 그레이스 언니 엄청 응원했대요. 해피엔딩에 또 키포인트 역할을 했잖아요. 초반엔 좀 얄밉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시간 갈수록 정이 들었죠.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박지은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왜냐면 초반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너무 얄밉고 밉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네, 잘 캐릭터를 네, 표현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금여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게 굉장히 힘든 연기인데. 맞아.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 누가 왜 그러세요? 7463님이 맞아요. 7인의 탈출부터 7인의 부활까지 저도 챙겨봤습니다. 네. 윤희님한테 저런 욕망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저도 보면서 너무 재밌고 놀랐었는데 이 네. 악역 연기로 쌓인 육아 스트레스를 푸셨다고. 초반에는 좀 풀렸는데요. 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악역을 하니까 네.
뭔가 죄책감도 들고 착한 역할에 대한 약간 갈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죠, 연기라도. 네, 그리고 아이한테 뭔가 떳떳하게 보여줄 수가 없고 엄마가 드라마 출연을 하는 건 알지만 볼 수는 없고. 악역 해보셨어요, 하선 씨? 저 예전에 잠깐 해봤는데 제대로 네. 못 해봤는데 그 잠깐 해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풀리려고 하다가 다시 좀 쌓이는 약간. 맞아요. 너무 네,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한번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다시 또 착한 연기. 아, 그러면 문제를 내드릴게요. 네? 4332님이 두 분은 두 캐릭터 역할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을 선택하실 거냐고. 순하고 착한 신데렐라 캐릭터, 악독하고 욕만 끌어넘치는 마녀 캐릭터. 하나, 둘, 셋. 신데렐라. 어? 진짜? 네. 어, 나는 악독하고 욕만 끌어넘치는 마녀. 아, 사실 센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 만약에 다시 한다면 기회가 온다면 끝판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냥 와. 그래서 인생캐 하나 만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순하고 착한 신데렐라 캐릭터를 도전을 하는 걸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언니. 아니 근데 윤희가 악역을 네. 하면 이런 악독하고 막 저는 신데렐라를 왜 하고 싶냐면 네. 아이한테 꼭 한번 저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뭔가 모범적인 엄마가 돼서 네. 보고 배워라 약간 이런 뜻으로 좋죠 좋죠. 그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아이 낳고 처음 보여준 캐릭터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산모라 오줌을 싼 거예요. 오, 출산 후에 네. 그래서 네네. 유치원 가서 엄마가 오줌 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걸 보여주느냐.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군요. 네. 아 근데 이번 늘봄 가든에서 와 두 분 다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봤지만 진짜 선하고 네 뭐 아, 궁금해요. 될 수 있으니까 저희 형한테 저희가 궁금해요. 아, 네. 네. 사랑하는님이 주령님 하면 오징어 게임도 빼놓을 맞아요. 수 없잖아요.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오디션도 없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제안을 하셨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하고는 영화 도가니 네.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감독님이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항상 예,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저한테 직접 예, 제안을 하셨군요. 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오징어 게임으로 제가 배우로서 네. 네네 또 여러분께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네네네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네. 5493님이 저는 지금도 신나게 웃고 싶을 때 영화 럭키 보거든요. 우리 윤희 씨가 럭키에서 유해진 씨랑 연기를 하면서 애드립이 늘었다고 얘기했던데 이번 영화에서도 애드립 하셨냐고. 애드립은 럭키에서만 네.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유해진 이렇게. 선배님의 영향으로 네. 조금 몇 마디 해봤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배우분들과 하니까 애드립은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애드립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 네. 아, 난 정말 너무 궁금한 네. 게 뭐 그냥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애들이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순간 나온 걸까? 몇 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네. 것 같아. 철저하게. 철저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네. 네. 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들 근데 뭔가 실제 성격이 되게 그렇게 농담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되게 편하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애드립이. 네. 근데 맞아요. 또 애드립 같이 연기하신 부분이 이 영화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칭찬해. 진짜. 자 우리 조윤희 씨, 김주령 씨와 함께 영화 늘봄 가든 이야기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받고 있죠? 조윤희 씨, 김주령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미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추가되는 샵 1077번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우리 조윤희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한테 가요는 아직 잘 안 들려주는데 네. 어느 날 가요를 흥얼거리더라고요.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정말? 네. 로아가? 네, 이 노래 하고 뭐 팝송도 흥얼거리는데 네. 와, 네. 어디서 그렇게 듣고 오는지. 네. 어디서 다 주워 듣나 봐요. 네. 자, 우리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아요.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내 겨울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나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주령이 사랑하고 배우 조윤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스윗합니다. 네. 캔디만 하겠어요. 아, 아니에요. 근데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늘 좋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서윤님이 아, 세 분 대화하는 모습 너무 귀엽다고. 아. 다락방 토크 느낌. 정민님이 말복인데 두 분 오늘 보양식 뭐 드실 거냐고. 말복이 오늘? 네, 여기 와서 하셨죠?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네. 보양식 챙겨서 저는 그래도 아요? 이렇게 분비는 데는 안 가는데 네. 뭐 어떻게 집에서라도 시켜 먹거나 아. 뭐 챙겨 먹거나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안 챙겨 먹는 스타일. 챙겨 먹어야 돼. 아직 건강하신가 보다. 아. 그러니까 꼭 그 날에 그거를 꼭 안 먹는 아. 거죠. 다른 날은 먹어도. 아. 네. 그러게요. 오늘 말복인지 몰랐는데 네. 저는 일요일 날 누구 이렇게 약속이 네. 있는데 네네. 그때 삼계탕 먹기로 했어요. 먹기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하. 저 오늘 저녁에 샤브샤브 먹기로 했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미정님이 윤희, 주령 배우님의 두 분 캐빈은 정말 따스한 봄 정원 느낌인데 저 으스스한 뒤에 있는 영화 포스터가 너무 궁금하면서 자꾸 관심이 쏠리게 되는 영화라고 궁금하다고. 네, 이렇게 더운 날 보면 오늘 같은 날 보면 더 좋을 영화죠. 늘 봄 같은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8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윤희님이 영화 늘봄가든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늘봄가든요. 그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가 된 소희가요. 남편의 유일한 유산 늘봄가든으로 향하면서 겪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다룬 영화고요. 그 대한민국 3대 흉가 중에 하나로 네, 실제로 네, 네 알고 계셨어요. 늘봄가든. 저 어제 네. 궁금해서 찾아봤잖아요. 아, 네. 진짜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다행히 식당이 됐다던데 좀 안타까운 좀 사연도 있고 네. 그래. 진짜 3대 흉가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저희 시네타운은요 좀 특이하게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거든요. 자, 먼저 우리 주령 씨가 윤희 씨가 네네. 연기한 소희 어떤 인물일까요? 소희는 일단 직업이 작가고요. 네, 네 작가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희의 유일한 피붙이자 네, 엄마 같은 언니이고 이 윤희가 아 윤희게 소희가 네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그 남편이 남긴 그 집에 들어가면 늘봄가든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네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쉽지 않죠. 남의 네. 역할을 맞아요, 잘 맞아요. 설명해줘야 되니까. 네. 네 우리 반대로 윤희 씨가 주령 씨가 연기하는 혜라는 네.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저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고 엄마이자 언니이자 옆에서 힘든 저를 좀 따뜻하게 의지가 되게 지켜주는 네 아주 고마운 언니죠. 영화를 보는데 진짜 주령님 같은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말 그게 느껴졌나요? 좋은 캐릭터였어요. 네, 아 실제로도 그래요. 너무 따뜻하신 진짜요? 언니예요. 네. 왜 그래? 오늘 명자리네요. 아, 네네. 아 근데 진짜 윤희 씨 정말 선하고 아 진짜 정말 이런 상대 배역 만나기 힘든 거. 서로 너무 좋으셨군요. 네네. 이래서 근데, 그 케미가 영화에. 아 너무 편했어요. 언니가 너무 편했어. 네. 동생인데 언니 같고. 의지가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두 분이 되게 친하게 잘 찍으셨구나. 그게 느껴질 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9218님은요 조윤희 씨는 공포 영화 첫 도전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냐고 겁이 엄청 많아 보이신다고 상상이 안 간다고. 어떠세요? 공포 영화 잘 보세요? 아니요 안 보죠 잘. 아 진짜요? 나 안 보고 볼 때도 있는데 네네. 일단 저는 귀를 막죠. 사운드를 안 들으면 조금 괜찮아. 그런 맞아. 스타일이시구나. 저는 네. 눈을 가려야 괜찮은 스타일인데 귀를 가리시는구나. 네네 저는 사운드를 다. 전 눈귀 다 가립니다. 아, 진짜요? 평소에 겁이 많으시다고. 너무, 네. 밤 약속도 피하시는 편이라고요? 네네. 네? 왜냐면 밤 거리를 다니는 것도 뭔가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아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아무도 없는데도 네. 막 괜히 이렇게 막 드리번드리면 거리면서 그리고 막 어디서 뭔가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고 네. 특히 화장실 가는 거 너무 무섭고 밤에 그래서 이 촬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으슥한데 이런 데 가서 네. 촬영할 때는 네네. 정말 죄송한데 저희 매니저분을 꼭 데리고 와요. 남자분이라도
밖에 좀 서 계셔 달라고. 뭐 화장실 갈 때나 이럴 때. 네네네. 그러지 않으면.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밤 늦게까지 친구랑 막 놀고 골목길도 잘 갔던 맞아요. 것 같은데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밤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두워지면 좀 불안하고, 무서운 거 가끔 무서운 나가면 거. 좋은데 조금 이상하고 네네네. 맞아요. 겁이 많아졌죠. 어, 이렇게 어두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막 이런 위험하다. 딸 크기만 해봐라. 막 10시 통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0시 너무 늦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늦어요. 10시도? 네. 어, 막 혼자 막 그렇게 살고 다닐 때는 12시도 너무 맞아요. 금방이었는데. 맞아요. 네. 친구도 못 만나. 맞아. 아, 수다가 자꾸 길어지네요. 네. 네. 보라님이 그래서 전 무서운 영화 무조건 조조. 아, 어, 이것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어젯밤에 보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걸 이 밤에 이거를 이때까지 밀어놓고 지금 보지 아침에 볼 걸. 너무 무섭게 그래서 잘 봤습니다. 네. 네. 영화 늘봄가든을 만든 구태진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유니 씨한테 소희 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내면이 따뜻한 배우라 선과 악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가진 소희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뭐 특별히 신경 쓴 또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뭐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감독님이랑 캐릭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레퍼런스로 영화 몇 개를 이렇게 추천해 맞아, 주셨어요. 맞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생각났는데 레퍼런스로 유전이라는 영화를 나도 봤어. 추천해 주셨는데 어, 네. 육아가 끝난 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9시 10시죠? 그때 끝나잖아요. 제가 유전을 봤습니다. 아, 너무 무섭죠. 맞아, 저 근데 무서워. 너무 심장이 네. 아 진짜 뭐라고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 그런 영화인지 몰랐어요. 저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봤네요. 밤에 네. 네. 샤이닝은 안 봤어요. 영화 샤이닝. 샤이닝은 안 봤어요. 아, 잭 니콜슨 추천해 주셨구나. 두 개 추천해 주셨어요. 아, 저는 아. 네. 그 유전도 봤고 영화 샤이닝도 봤는데 네 그것도 뭐 장난 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영화에서 그렇게 두 분 다 그렇게 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또 감독님께서 김지령 씨에게는 혜란 역을 제안할 때 내면에 공존하고 있는 순수함과 삼독함을 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와, 어이, 너무 너무 칭찬해 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두 분 다 공포 영화를 즐겨 보시지 않는다고 정말 열심히 연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매 역할로 나오니까 두 분이 아,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아까 다 얘기를 하셨죠. 너무 맞아요. 호흡이 좋으셨어요. 영화를 봤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너무 잘 지내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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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진짜 편안하게 네. 하는 분위기에서 네. 연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네. 언니가 정도 같아서. 되게 많으시고 일단은 두 분이 좀 비슷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친언니가 있어서 아. 언니들이 더 편해요. 저는 이제 후배님들보다 아. 언니들이랑 연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워낙 배려심도 많고 네. 네. 칭찬 릴레이네요. 아,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네. 진짜 조현희 씨랑 느껴져요. 또 다른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요. 언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이렇게 또 브로맨스를 네. 자 영화 속 배경인 늘봄가든 소품들까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다는데 극중에 신당 장면이 나와요. 그 네. 안에 있는 소품들이 실제로 버려진 신당에서 주워오기도 했다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좋은데요? 정말 그랬어요 언니? 나는 그 이거는 장면... 저희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아, 네네. 찾아오셨나 보다. 어, 왠지 네. 소름 끼치고 무섭네요. 더 무섭네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이지령 배우님의 어?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네, 네? 김지령입니다. 아, 잘못해서 네 김지령 배우님 네. 영화 주토피아에서 아, 네 맞아요. 저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 왜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애니메이션은 진짜 어, 다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많이 오히려 봐요. 성인이 보는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을 저 그거 힘들어요. 더빙 보는 거. 아, 해외 영화인데 그 맞아요. 애니메이션 그치, 아직까지는 더빙 보는구나. 네, 더빙. 근데 더빙을 봐줘야 또 네, 좋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주디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토끼같이 이렇게 눈도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샤키라의 네. Try Everything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가산의 시네타운 영화 늘봄가든의 두 배우님 김지령 배우님 조윤희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432님이 아 궁금해요. 공포영화 촬영장에서 괴이한 일을 많이 겪는다는데 혹시 두 분 미스테리한 일 없었냐고. 겪어야 됐었는데.
왜 안 겪었지? 맞아요. 근데 저희 들었어요 감독님한테. 네. 네. 어떤 얘기? 어떤 장면에 촬영을 갔을 때 그 장소에서 약간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소리가 막 들렸대요. 알 수 없는 소리가. 네. 근데 이제 촬영을 빨리 찍고 끝내야 되니까 네.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찍고 이제 나중에 편집실에 갔는데 네. 아, 계속 그 소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근데 감독님은 그게 어떤 대사로 들렸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약간 막 꺼내줘. 어, 예, 감독님은 그렇게 들리셨다고. 네.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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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렸다고. 네. 너무 무섭네요. 우리 영화랑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오케이. 네. 아, 자, 두 분은 영화 이들봄 가든 553님이 이 사람은 꼭 봤으면 좋겠다 뭐 하는 분이 있냐고. 이건 그냥 다 봐야죠. 그래. 그렇죠. 단체로 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공포 영화 보면 더 무섭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옆에서 막 악!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그러네. 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맞아. 친구들이랑 보면 네네. 네. 다 같이 끊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네. 분들이. 9340님이 영화 늘봄 가든에서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 얘기해달라고. 너무 많아서. 네. 아니 모든 장면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봐주시면 좋고요. 저처럼 너무 무서우면 사운드를 네. 조금 살짝 막는 것도. 넌 눈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보셨잖아요. 네. 혹시 저는 기억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무서운 장면 나면 이렇게 눈을 내리고 봤어요. 근데 또 궁금해서 다시 돌려서 한 번 또 보고 네 그랬는데 갈수록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갈수록 두 분도 연기 차력 쇼가 또 볼만합니다. 네. 네. 그랬나요? 네. 그걸 까먹으셨다고요? 엄청나셨습니다. 진짜. 네. 4334님이 주령 배우님 취미가 명상과 절 수련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진짜요? 절 100배, 500배까지 하신다고.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30대 때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그때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네. 보낸 것 같아요. 네,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때 명상을 좀 하고 절 수련을 하루에 막 300배씩 하고.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죠. 그리고 3,000배까지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3,000배를 할 때는 네.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다 그러니까 하면서 좀 쉬다가 또 하면서 계속 한 장장 한 8시간, 9시간 동안 그렇게 3,000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절수련 좀 안 한 지 오래됐고 지금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PT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육 운동. 안 돼요. 네. 아프네요. 요가 강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명상하고 절수련 하면서 잠깐 요가 강사도 했었죠. 네, 와, 네. 그래서 언니 몸이 이렇게 날씬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패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3920님이 유니님 SNS 팔로우하고 있다고 일상이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미술관 데이트 로아랑 같이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딸과 함께 보면 좋을 뭐 미술관 작품전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또 엄마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지금 시간에 9월 달에 네. 이재현 작가님이라고 네. 개인전 하시는데요 이분 되게 핫하신 분이에요 그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본인의 이제 뭐 어린 시절이나 뭐 유년 시절 소재로 하는데 그 디테일과 뭔가 그 그림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보면서 상상력이 자극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9월 달에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어디서? 이태원에 갤러리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안 되죠. 모땡 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땡땡 갤러리. 아무튼 이태원. 네. 아무튼 그 분 거. 너무 좋네요. 저도 저는 먹었어요. 어렸을 때 아이가 좀 이렇게 미술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그려서요. 상상력이 일단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기질 검사 뭐 지능 검사 했거든요. 미술 쪽에 전혀 재능이 없대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항상 저 촬영장에서 로아가 그린 그림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침없이 그리는데 그런 뭐 재능? 뭐 타고난 그런 거는 언어 쪽에 굉장히 뛰어나고 미술 쪽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다는 아니니까 미술을 잘하면 끊임없이 작품을 보여주고 너무 있어요. 너무 재밌던데 로아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엄마시네요. 그걸 또 가서 보여주면 그게 보여준 만큼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민님이 주령님의 실제 성격 어떤지 궁금하대요. 네. SNS 반대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고르셔스한 느낌이 풍겼다고 실제 성격하고 가장 비슷했던 뭐 캐릭터가 있냐고.
아 글쎄요. 근데 뭐 언니 왠지 사실... 실제 성격이랑은 비슷했던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네. 아무래도 근데 그렇지 않나요? 늙은 대부분... 가든에서 약간 초기에 막 되게 너무 기대고 싶은 언니 근데, 그런 모습. 그렇지.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각각의 그쵸, 역할들마다 그쵸.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완벽하게 저의 그러니까 모습이 되게 선하고 되게 여리여리한 네. 언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역할은 언니가 아직 안 해봤죠. 아직은 네. 안 해봤죠. 네네.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되게 소심하고 네. 근데 큰일엔 되게 또 대범하고 예 네, 그리고 상처 쉽게 받고 네. 상처 받으면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아 그럼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고 네, 오늘 네.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실제 성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세상에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 신의 초대석 영화 늘봄가든의 주윤이 김지령 배우와 함께하고 있죠. 민지님이 늘봄가든 스릴러 영화인데 같이 보러 갈 남자가 없다고 친한 언니랑 두 손 꼭 잡고 보러 가야겠다고. 맞아요. 저는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막 다 끌고 가세요. 네. 보라님이 전 친오빠랑 무서운 영화 보러 가는데 옆에서 맨날 소리 질러서 창피하다고 화내는데 굳이 끌고 간다고. 이번에도 끌고 간다고. 누구라도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어제 혼자 보다가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보려고 하는데 예민해져서 아이 저리가 이거 봐야 돼. 못 보겠는데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우리 두 분께 또 늘봄가든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늘봄가든.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또 나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화 늘봄가든은요. 다음 주 8월 21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늘봄가든 네. 무조건 극장으로 많이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네. 단단해. 네. 네. 아 시네타운에서 저희 늘봄가든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늘봄가든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늘봄가든의 배우 조윤희 씨, 김주령 씨였습니다. 끝곡은 김주령 배우님의 추천곡이요. 위대한 쇼맨에서 This Is Me네요. 뭐 이 영화. 아 영화 너무. 네. 아, 뭐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그러니까. 없죠. 네. 우리...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네,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읽으시면 되고요.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아...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Hello, hello, hello.